안녕하세요. 사막을 막 달리는 남자 김경수입니다. 오늘은 저의 대표 강의 한 꼭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어제 파일을 정리하다가 희귀 영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우수 동영상으로 선정된 영상인데요. 나라 배움터에도 게재가 됐었죠. 사막에서 길을 묻다. 전라북도 인재개발원에서는 상시학습 인정 강의로 선정해서 지금도 많은 공무원들이 제 영상을 듣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가라앉던 2014년 4월 16일, 그날 오전에 녹화했던 내용입니다. 벌써 6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영강이는 색이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성공한 기업가도 아니고요. 학설과 이론을 만드는 과학자나 대학 교수도 아닙니다. 그 서울 강북구청 말단 공무원입니다. 참 오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아마 한 400년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사막과 오지를 종종 다니는데요. 사막에 밤을 걸을 때 저는 주로 북극성을 보고 많이 걷습니다. 이유는 제가 포경을 나왔거든요. 그래서 편사각은 좀 될 줄 압니다. 사막의 밤에 북극성을 보고 각을 잡으면 잠시 길은 잃어버릴 수 있어도 방향은 잃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사막에는 길이 많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교육 마지막 날이시죠. 전 여러분들께 처음처럼, 그 많은 길 중에 여러분들께 오늘은 간단하게 처음처럼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즐겨 드시는 음료수하고 이름이 비슷하시죠? 오늘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걸맞게 제가 그간에 지구상 사막과 오지를 넘나들면서 겪었던 삶의 지혜 몇 가지를 덤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03년 북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의 사하라 사막을 시작으로 해서요, 중국 고미 사막, 그리고 남미 칠레 아타카마 사막, 미국 그랜드 캐니언, 호주 대륙, 그 이외에 인도 뮤나, 참 많은 곳을 넘나들었는데요. 왜 2011년 12월 말 현재 지구상 인구가 70억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똑같은 지문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하죠.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나 가을 단풍도 똑같은 모양은 없다고 합니다. 물론 저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제가 간 길을 건너왔던 분도 계시겠지만 그 느낌이나 감흥은 다를 거겠죠. 저는 저 나름대로의 느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친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라고 의아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그간 10여 년 동안 다녀왔던 사막 오지 레이스의 영상을 제가 사진을 약간 묶은 게 있습니다. 잠깐 보신 다음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보신 만큼 박수가 필요할 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사막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실까요? 모래산을 듄이라고 합니다. 작은 모래산은 스몰 듄, 큰 산은 빅 듄이라고 하는데요. 작은 모래산은 뭐 얕은 언덕 정도이지만 큰 모래산은 높이가 500에서 6, 700m까지 되는 엄청난 빅 듄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아시스가 있는 사막 언저리에서 파라솔을 꼽아놓고 뭐 쉬는 연상, 아니면 낙타무리의 아름다운 석양에 비치는 실루엣, 뭐 그런 것도 연상하실 수 있는데요. 사막의 모래알을 조금만 유심히 들여다보시면 인간사만큼이나 냉혹한 양육 강식의 세계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막 오지 레이스는요, 올림픽 경기처럼 정해진 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체로 5박 7일 동안 자기가 먹을 식량과 장비를 짊어지고 제한된 시간을 제한된 구간을 통과하는 그런 서바이벌 경기인 것이, 대체로 거리는 한 4,50에서 570km가 넘는 거리가 있는 거죠. 물론 코스는 모래폭풍과 대협곡, 그리고 만년설이 녹아흐르는 계곡과 호수, 그 이외에도 참 많은 곳을 넘나들게 됩니다. 아까 사무관이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왜 사막을 가게 됐냐고요. 어느 일요일 날
오후였던 것 같아요. 그게 한 2001년도쯤 되는 것 같은데 가장 거만한 재수로 TV를 보고 있는데 사막에서 배낭을 메고 팬티만 입고 물의 폭풍을 일으키면서 질주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영상이 잠깐 보이더라고요. 아, 이런 대회도 있나? 우리가 보통 TV를 볼 때 드라마나 어떤 다른 영상을 보더라도 대부분 다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잠깐 봤는데 그 잔상이 너무나 강렬하게 오래가는 거예요. 달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었는데도 계속 머릿속에 더 강렬하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궁금해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아 정말 북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 전 세계의 매니아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그런 대회가 있더라고요. 좀 더 검색을 해봤죠. 아 그랬더니 한국에서도 저처럼 정신 나간 생각을 하는 일부 매니아들이 있어갖고 제가 그 친구들을 2002년 4월에 제가 근무하고 있는 북한산 4.19 국립묘지 앞에서 오프라인으로 모아서 북한산을 등반하고 결의를 다지고 그 다음에 거짓말처럼 사하라 사막에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8, 39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 나도 뭔가 개인기 하나쯤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왜 가수가 노래만 잘한다고 성공하는 시대는 지났지 않았습니까? 탤런트가 연기만 잘한다고 성공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심지어는 백수도 뭐 이외에 다른 어떤 취미 정도는 하나 가져야 되는 시대가 된 것이죠. 어쩌면 그래서 제가 그 즈음에 제가 기왕이면 운동도 될 수 있는 취미가 뭘까 고민하다가 사막으로 방향을 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짓말처럼 2003년도에 사막에 첫 발을 내딛고 경기가 시작됩니다. 땀과 큰 먼지가 뒤범벅이 된 채 정말 많은 곳에 사막과 오지를 넘나들면서 레이스 첫날, 이틀, 6일과 7일 레이스를 끝나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요. 그 레이스 7일 동안 우리가요 일상에서 짧게는 3년, 뭐 5년, 10년 사람과 부대끼면서 느낄 수 있는 어떤 희노애락이 이 짧은 레이스 기간에 강렬하게 담겨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던 것이죠. 우리가 좋은 사람만 만나면 좋은 일로 가득하겠지만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밤길을 가다가 폭식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선의로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희노애락이 담겨 있기에 어쩌면 여적 지금까지 이 레이스를 멈추지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공룡이 알에서 깨어나면 맞닥뜨린 그 대상을 어미라고 생각한다고 하죠. 저도 그동안에 참 많은 레이스를 넘나들었지만 제가 처음 도전했던 그 모로코 사하라 사막 레이스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과유불급이라고요. 그 당시에 제 주변 사람들은 아 김경수가 사막을 간대, 사하라 사막을 간대 과연 건널 수 있을까? 그런 염려를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한 거예요. 왼쪽 오금이 늘어나는 부상을 안고 첫 대회를 가게 됐는데 물론 너무 긴장한 탓에 레이스 이틀, 3일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했는데 그 엄청나게 높은 빅듄을 계속 넘나들기에 제 왼쪽에 늘어난 오금은 고통 이상의 더딘 속도로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또한 빅듄을 올라서게 되면요 두세 발을 막 기어 올라가면 너댓발이 뒤로 물러섭니다. 그때도 고민을 했죠. 한국 사람들은 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경기나 어떤 대회에 출전해가지고 탈락하거나 후순위로 밀리면 좀 쪽팔려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였거든요. 야, 이거 이 모래산 빅듄을 넘어서지 못하고 포기한다면 나 한국에 가서 어떻게 얼굴을 들까? 그런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심정 속에서 사력을 다해서 기어 올라갔죠. 빅듄 정상에 올라서니까 사막에서 바람이 붑니다. 시원한 맞바람이 제 이마를 싹 스치면서 그 광활한 건너편 사하라 사막의 대광경이 펼쳐지더라고요. 물론 그때에는 이 빅듄이 저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다시 한국에 와서 이 사진을 들여다보니까 아, 이 엄청난 빅듄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이죠. 넘지 못하는 자에게는 절망의 장벽이고 넘어서는 자에게는 희망의 언덕이었다. 사실 사막 레이스에서요 선수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어깨를 찍어 누르는 배낭의 무게입니다. 이 배낭의 하중이 허리에서 발바닥으로 이어지면 이 땀과
모래가 기범복이 되면서 물집이 터지고 만신창이가 되죠. 그러면 선수들은요, 너무 배낭 무게가 힘드니까 자기가 먹을 식량을 레이스 도중에 모래 속에다 버립니다. 분명히 이 식량을 버리면 오늘 저녁에 캠프에 들어와서 자기가 먹을 식량이 없다는 걸 알면서 이 순간을 견뎌내지 못하고 모래 속에 식량을 버립니다. 그리고 힘겹게 캠프에 들어오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힘들고 고난의 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어려운 시기를 잘 참고 견뎌내면 거기에 걸맞는 소중한 결실은 주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사막과 오지를만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착오고요. 저는 2007년도에 청백봉사상을 수상했는데 그 에피소드를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원래 88년도에 공직에 임용했습니다. 그때는 집안이 어려워서 학비를 벌었을 요량으로 서대문구청에 임용이 됐죠. 그리고 제 대학 4학년 때 나는 학비를 벌어서 소비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사표를 쓰고 나왔죠. 그리고 뭔가 다른 일을 도모해 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사회가 녹록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93년도에 공직에 들어와서 다시 공직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더라고요. 다시 들어왔는데 괜히 마음속에는 88년도의 동기들과 경쟁 같은 불필요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스스로 너무 괴로운 거죠. 제가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이런 복잡한 심정을 견뎌낼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다시 공직을 시작할 때요. 내가 어떤 일을 맡더라도 이 업무를 정년할 때까지 가겠다. 다시 임용되면 동사무소에서 등초번 뛰지 않습니까? 물론 이 등초번 업무를 정년 때까지 가지는 않지만 그런 마음으로 업무에 임했죠. 그 얘기는 저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누구에게든 인사청탁을 하지 않겠다는 마음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금품이나 뇌물수수는 하지 않겠다라는 정말 야무진 각오를 했고요. 또 마지막 하나는 어떤 업무를 하더라도 그 업무가 다른 구, 다른 자치단체 동일한 업무 담당자 중에 대한민국 최고가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업무에 임했죠. 그랬더니 정부에서 청백봉사상을 주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왜? 족보에도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가문의 영광인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자신의 어려움을 환경과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요. 그것을 때로는 정면으로 돌파하고 이겨내는 그런 생각도, 행동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특별히 팁을 하나 드리려고 추가해 갖고 왔는데요. 적는 자 살아남는다. 네. 제가 작년 7월 달에요. 이 책이 발간되고 나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메일이 오고 전화가 오고 찾아오고 합니다. 다 좋은데요. 적지 않은 사람이 의심의 눈초리로 저에게 얘기합니다. 10여 년 동안 그 많은 곳을 넘나들면서 어떻게 그 상황을 그렇게 묘사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11월경에 페이스북에다가 간단한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글을 올렸냐면요. 이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사막에 가면은 특히 사막 중에서도 시각장애인과 함께 레이스를 할 때는요. 제가 네 번을 갔다 왔거든요. 시각장애인이 손을 잡고요. 다른 선수보다 더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새벽 5시, 4시에 일어나서 이 친구 손잡고 주변에 일단 똥 뉘어야 되죠. 아침에 세면해야 되죠. 그 물수건으로 얼굴 닦고 취사해서 밥 먹이고 배낭 꾸려가지고 하루 종일 레이스하다가 다른 정상인 선수보다 더 늦게 캠프에 해가 떨어져서 들어오면 다른 선수들은 이미 씻고 먹고 쉴 때 저는 그때부터 뭔가를 또 용술이 발 물집 따주고 밥 먹이고 씻겨주고 침낭 속에 넣으면 그때 시간이 보통 10시 반, 11시 됩니다. 그때 저는 남들이 다 내일을 위해서 곤히 잠들 때 그 헤드랜턴의 불빛에 비춰가면서 다른 외국 선수들을 잠자는 거 방해할까봐 정말 조심스럽게 수첩에다가 오늘 새벽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있었던 머릿속의 모든 기억을 다 개발세발 적어서 그것을 다시 한국에 와서 기록하는 것이 이 책의 원고의 5분의 1 정도 된다는 것이죠. 일상이든 사막이든 저는 일에 있어서도요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기록하는 게 그렇게 나쁜 습관은 아니더라고요.
기왕에 청바지 공사장 말씀이 나왔기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상을 받았냐고요. 사실 저의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변 친구들과 동료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근데 저는 제가 해왔던 일, 업무의 과정을 하나하나 기록해 놓고 메모로 남겨놨던 것이고 그 친구들은 그냥 기억 속에 날려버린 그 차이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제 인생의 40대에서 사막과 오지 레이스를 빼고 이야기하기는 정말 곤란합니다. 그런데요, 사막과 오지 레이스를 이야기할 때 시각장애인 이용실 씨와의 인연을 빼고 이야기하기도 참 곤란하거든요. 이 친구가 원래 목소리가 이래요. 2005년 연초 초였던 것 같아요. 전화가 왔습니다. 김영, 저 4월 달에 고비 사막 간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나 좀 데리고 가지. 아, 그 말 한마디에 그래 데리고 갈게, 뭐 같이 가자 라고 그냥 툭 던진 말 한마디였는데 그 말 한마디가 아까 저렇게 초죽음이 되는 서곡이고 이 전조였던 거는 제가 미처 상상도 못했었던 것이죠. 그 친구와 함께 고비 사막을 갔는데요.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럽니다. 김영은 이제부터 낙타가 되는 거야. 나는 낙타만 따라갈게. 사막에선 낙타가 제일 믿음직하잖아. 저는 그때부터 시각장애를 인도하는 충직한 한 마리 낙타가 되었던 것입니다. 네, 얼른 내리겠습니다. 도우미 낙타는 과연 어떻게 시각장애를 인도할까요? 도우미는 결코 주인공이 아닙니다. 도우미는 철저하게 그림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 역할인 것이지 그 이상의 어느 것도 없는 것이죠. 제 체험에 의하면 좋은 길을 양보해야 되겠더라고요. 용수리가 앞이 안 보인다고 내가 좋은 길로 가고 용수리를 나쁜 길로 이렇게 끌고 가면은 결국은 함께 목적지까지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에 뭐가 보이는지 길은 어떤지 그런 것도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도우미는요, 거짓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어쩌면 한 번의 레이스 동안에 제가 평생에 할 거짓말을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용, 다 왔어. 이용, 조금만 더 가면 돼. 이용, 나 믿지? 사선을 넘나드는 그 수많은 고비고비마다 어찌 용술이라고 제가 하는 말을 다 믿겠습니까? 하지만 서로에게는 믿고 신뢰하는 그 이상의 뭔가의 끈끈함이 있었기 때문에 묵묵히 저를 따라와 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고비사막 레이스에서 아까 그 영상에는 없지만요. 트루판 분지에 스네이크 피크라는 능선이 있습니다. 그 능선을 타고 넘어가자 우리는 보통 산 능선이라면 그 따고 올라가는데 다음 보니까 산 허리를 이렇게 짝대기로 헤쳐놓고 거기를 지나가려는 거예요. 아래는 천길 낭떠러지이고요. 그래서 한쪽 손은 용수리의 손목을 잡고요. 한쪽 손은 흙벽을 잡고 옆으로 갑니다. 아래는 천길 낭떠러지이고요. 뒤를 돌아보니까 정상인인 선수도 경기를 포기하고 되돌아가더라고요. 그날 그 구간에서 20여 명의 선수들이 기부업을 했죠. 너무 괴롭더라고요.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곳까지 와버렸기 때문에요. 너무 내가 용수리의 손목을 꽉 잡으니까 용수리도 느끼는 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용수리가 떨어져 버리면 저 혼자 어떻게 한국을 오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떨어진다면 용수리는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때 용수리가 그럽니다. 김영, 왜 흙이 안 멈추는 거지? 시각장애인은 청각이 발달되어 있어 갖고요. 발을 디딜 때마다 흙더미가 아래로 떨어지려서 구우면서 멈추는 그 타이밍을 갖고 그 깊이를 가늠하는데 흙이 굴러 떨어지기만 하고 멈추질 않으니까 용수리도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낀 거죠. 그때 저마저 같이 긴장하게 된다면 아마 두 사람은 뻣뻣하게 굳어서 그냥 어찌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랬죠. 아, 이 형 괜찮아. 여기 바로 미친데. 이 형이 지금 긴장해서 그러는 거야. 그 저기 요 구간만 지나가고 하면은 안전할 테니까 조금만 가자. 그리고 서울 가서 우리 김치찌개 소주 한 그 생각만 하자. 그렇게 파도거리면서
스네이크 피크 너머의 구간을 통과하게 되는데요. 저는 물론 지금도 그 구간을 들어선 저의 선택이 정말 올바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그때 마음먹었던 것은 이 앞이 안 보이는 이 친구가 이 머나먼 곳까지 와서 완주라는 오로지 하나의 일념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의 역할은 이 친구가 무사히 피니시 라인까지 갈 수 있도록 자존감을 세워주는 역할, 그것만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무모한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길이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고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구상에서 이보다 더 강력한 레이스는 없었습니다. 2010년인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호주 앨리스 스프링스에서 호주의 정중앙 울룰루까지요. 530km의 거리를 이 또한 자기가 먹을 식량과 장비를 짊어지고 레이스가 펼쳐집니다. 전 세계에서 23명의 최강자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결론은 14명이 완주를 하고 7명인가가 탈락을 하게 되죠. 코스가요, 사막은 아닙니다. 근데 엄청난 사냐와 길이 없으면 호수도 건너가야 되고요. 또 호주는 자연 발화로 인한 산불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 광활한 대지의 불바다가 됐는데 제가 가야 할 길은 이 길이거든요. 또 불기둥도 통과해서 가고요. 아, 이 이미지가 아마 제가 레이스 8일째 된 것 같습니다. 8일 동안 401km의 거리를 달리다가 피니시 라인을 가기 직전에 어느 고속도로 옆에 잠시 등을 기댄 상황인 것 같은데요. 열량이 부족하고 잠이 부족하니까 등만 대면 잠이 옵니다. 너무 피곤하죠. 근데 이 순간에 갑자기 선잠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나의 과거에 어쩌면 이보다 더 힘들었을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눈을 붙이자마자 잠이 들었는데 머릿속에 영어 완전정복 그 표지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사실 고등학교를 제대로 졸업을 못했습니다. 청소년기에 답도 안 나오는 탈선의 방정식을 참 많이 풀었죠. 그러다가 아, 인생은 연극이라고 이제 군대를 가고 제대를 했습니다. 저에게는 학벌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돈을 많이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요. 특별한 재주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돈 안 드리고 할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일까? 결심했어. 그리고 어머니께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마, 나 정말 죄송한데요. 아, 반찬은 필요 없으니까 맨밥 도시락에 하루에 500원씩만 몇 개월만 좀 지원해 주십시오. 어머니가 크게 승낙을 하셨죠. 그 다음날 저는 어디로 갔냐면요. 안국동에 있는 정독도서관으로 갔습니다. 정독도서관 정문과 길가가 약간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맞은편에 헌 책방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책 6권을 샀습니다. 중학교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영어 완전 정복이죠. 헌 책입니다. 그 책을 들고 와서 내 자리에 앉아서 한 번 보는데 한 달 걸립니다. 정독도서관에서 정독을 한 거죠. 그리고 다시 봅니다. 보름 걸리더라고요. 한 3,500페이지 됩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1학년 1학기 첫 페이지 본문에 I am my boy, you are a girl이 나옵니다. I am my boy, you are a girl을 두 번 본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 봤습니다. 세 번째 다시 보는데 일주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세 번을 딱 보고 나서 고개를 드니까 제 앞에 길이 보이더라고요, 길이. 그전에는 안개 낀 것처럼 앞이 안 보였는데 뭔가 길이 보이더라고요. 그 길이 무슨 길인지는 모르겠는데 길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독학으로 대학 입시와 공직을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시 호주로 가겠습니다. 레이스 9일과 10일째에 접어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8일 동안 401km를 달린 후에 129km의 거리를 논스톱으로 달려야 합니다. 한 발 한 발이 작두위를 걷는 것 같은 고통이 따르고요. 한 발 한 발이 면도칼을 걷는 것 같은 고통이 따르는데 이제는 바닥에 보이는 작은 돌뿌리도 피해갑니다. 디디면 아프니까요. 머리는 바로 가라고 그러는데 몸은 지렁이가 귀여운 것처럼 가관인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선수들은 운영진에게 항의를 합니다. 왜 코스를 이렇게 만들었냐고요. 어떤 사람은 지름길을 가려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죠. 그 광활한 호주 대륙을 마지막 129km에서 울룰루까지 피니시라인으로 가는데 그때 제 머릿속에서 뭔가 울림이 오더라고요. 경수야, 그래도 정도를 가라. 그 호주 대륙의 울림을 저는 지금도 사실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극한의 레이스를 멈추지 않는 이유는요, 어느 대회를 가든 간에 만만한 대회는 없습니다. 다만 먼저 대회보다 약간 난이도가 낮은 대회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요, 저는 단 한 번도 아, 이 대회는 내가 전에 갔다 왔던 대회보다 난이도가 약하니까 완주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정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막과 오지에는 자기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뜻밖의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갑자기 모래폭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라스의 바람이 끊임없이 불어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부탄 같은 경우에는 호랑이 개체수가 100에서 120마리래요. 근데 레이스 하다가 보니까 바닥에 핏자국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을 겪게 되기 때문에 자만하게 된다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주로에서 주저앉거나 모래 속에 묻힐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만 제가 이제껏 무난하게 실패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제가 2003년도에 처음 사막으로 가고자 하면서 마음먹었던 그 처음 마음가짐을 잊지 않고 간절하게 마음속에 지니고 다녔기 때문에 완주가 가능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미국 하버드대 도서관 벽에는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스타가 된 가수비도 비슷한 말을 했고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도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Sleep now, you will be dreaming. Study now, you will be achieving your dream. 잠자는 자 꿈을 꿀 수 있지만 깨어있는 자 꿈을 이룰 수 있다고요. 물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뭐 진정한 인내, 선택의 지혜, 정도를 가라. 사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키워드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어쩌면 이 모든 것은 제 마음, 몸속에 녹아들어서 저의 삶을 강하고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런 경기가요, 올림픽 경기처럼 전 국민을 열광시키지도 않습니다. 물론 언론과 매스컴에도 별반 관심이 없고요. 하지만 저는 언제까지 어디까지 갈지는 알 수 없고요. 그 이유는 지구상에는 더 멀고 더 깊고 더 높은 곳으로 가야 할 곳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처음처럼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사막과 오지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들께 사막과 오지를 가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는 사막과 오지와 달리기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들이 훨씬 많기 때문인 거죠. 남자가 십자수를 놓으면 어떻습니까? 여자가 역도를 하면 어떻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공부하느라고, 직장생활 하시느라고, 소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일상의 문제 때문에 항상 내면 속에 열망은 있는데 영순위로 끄집어내지 못하고 항상 후순위에 밀려 있었던 것들이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그걸 한번 끄집어내셔가지고요. 한번 시도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도하되 그때 내가 시도할 때 마음먹었던 그 처음 마음가짐을 잊지 말고 꾸준히 하신다면 여러분 생애의 최고의 순간들은 더 자주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의 빛바랜 강연 괜찮았는지요? 유익했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강사 시장도 무척 위축되어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각자의 필살기를 더 견고하게 다지는 시간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명강의는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00대 명산 최단 코스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